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3의 제자 권혁철입니다. 오늘 선생님 80대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접 선생님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연세 재활 모든 이들에게 참 스승님이시고 저희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 80회 생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선생님의 덕분입니다. 교수가 된 것도 학장이 된 것도 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지낼 수 있는 것도 역시 선생님의 덕분입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시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을 늘 그리면서 보고 싶어 하는 우리 집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사람이 선생님께 잠시 인사드린다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생신을 축하드리게 되었습니다. 80대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너무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 못 드리고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한번더 80대 생신을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꼭 한번 만나뵙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90년대 제가 원주에 부임했을 때, 그때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 100일 때 선생님과 제자들이 저희 집을 방문해서 축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0일 됐던 애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컸습니다.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요. 아동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서울에서 공부하고 내려와서 선생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우리 은혜 인사를 좀 받아주십시오. 저는 우리 은혜에게 선생님을 소개할 때 아버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기 때문에 할머니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늘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 은혜야, 선생님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버지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80대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항상 몸 건강히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우리 은혜 밑에 둘째가 있습니다. 지금 수의과대학 예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은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 입대에서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는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부부하고 우리 은혜 우진이 이렇게 내 식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선생님께 다시 한번 80대 생신을 축하드린다는 의미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절 받으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구혜령 교수님의 팔순잔치를 준비해 준 캐나다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연세 재활 동문 여러분, 너무나 미안하고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늘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과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선생님,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렇게.